백성산에 왔어요. 석궁이륙장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늘 비 예보가 0.5mm, 0.3mm 이렇게 전국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문경도 지금 비가 오는 것 같고 여기도 0.5mm, 0.3mm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비는 안 옵니다. 구름은 지금 먹구름 지나가고 있고 바람 잘 불고 환자 한 명 나와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구름 지나가면은 비행을 할 거예요. 자,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다가 지나가는 비일 수도 있고 항상 요럴 때는 비 잠깐 내리다 끝이더라고요. 비 오면은 피하고 뭐 하면 되지 뭐. 오늘 흑성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이팅하고 오늘 비행할 수 있을지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네, 흑성산 사편 올랐어요. 이륙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비가 내리고 지금 문경은 지금 현재 비가 온다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먹구름이 흑성산 서편을 지나가면서 해가 잠깐 비치는 타이밍에 이륙을 했어요. 뭐 바람이 이렇게 뭐 센 거는 아닌데 약하지가 않아요. 지금 바람이 한 22km 정도 불었습니다. 20km에서 22km 그렇게 불고 예보하고 다르게 남풍이 좀 많이 불었어요. 남풍도 불고 예보는 북서풍인데 그리고 구름이 상층, 주층, 하층 이렇게 꽉 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구름이 많으면은 이제 구름이 쭉쭉 빨려 들어갈 그 걱정이 되죠. 이제 여름이고 기상이 워낙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서 비행해야 됩니다. 비 오면은 비가 왔으면은 이륙을 안 했을 건데 비가 안 와서 이륙을 했고 그리고 지금 영상은 편집을 많이 했는데 비행은 좀 꽤 했어요. 지금 1시간 반 정도 비행을 했는데 내리고 싶어도 잘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고도는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구름이 워낙 낮아가지고 이륙장 바로 100m, 200m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구름이 베이스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낮은데 구름까지 낮은데 이제 또 구름 속에 빨려 들어가면 그 위에 또 구름이 있고 또 정나무는 있을 수도 있고 여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혼자 비가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비행을 해가지고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 떠가지고 시달리다 내렸어요. 내리고 싶은데 제가 내려야 될 곳에 못 내리고 내리려고 그러면 올라가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내려가고 항상 박자가 안 맞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콧바람은 쐬고 손맛도 봤어요. 내일은 바람이 좀 센데 한 25km 이상 26km 이렇게 예보가 돼 있는데 내일도 일단 나와봐서 비행이 되면 할 거고 비행이 안 되면은 접어야죠. 위험하면 바로바로 접고. 그래도 오늘 1시간 이상 그래도 손맛은 봤습니다. 그래도 뭉치진 않았어요. 비 예보가 돼 있는데 선방했습니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계속 상승돼요. 그냥 가면은 계속 상승되고 골짜기 들어가면 막 후덕후덕하고 막 그래서 뭐 불필요한 거 다 자르고 오늘 이렇게 했다는 것만 간단하게 9분 정도
정도로 편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네. 아, 구름, 낮은 구름인데, 구름이 계속 빨아들여가지고, 위험해서 내렸어요, 여기. 지금 휴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네, 산업단지 제일 넓은 데 내렸어. 바람도 세고, 구름에서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빨리 내렸습니다. 현금을 너무 적게 준다. 100만원밖에 안 되지. 송진석이 100만원 드리는 거. 이 카테고리 왕대인데.